가성비 캔디커로 워낙에 네네. 한 팩을 놓으셨습니다. 아, 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아실 때는 뒷문짝 갖고서 이렇게 오래 설명하고 있는 처음이에요.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목재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차 기존의 캠핑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거 운동장인데? 야 이게 걸리다 버린다. 어? 넥페스트 놓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차량이 아닐까. 네, 8개월 전에 캠핑 제국에서 소개돼서 숱한 화제를 뿌렸던 네, 초가성비 캠핑카 네, 디파트 캠핑카에서 이제 15인승 네, 롤러마스터 버스죠. 15인승 버스 차량을 튜닝한 모토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사전에 좀 먼저 봤는데요. 아,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제품도 가성비를 지금 추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의 대수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15인승 바디 차량이 지금 한 20여 대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정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네, 20여 대 정도만 생산한다고 하는 디파트의 롤러마스터 15인승 버스 차량으로 만든 모터홈 네, 한번 첫 출시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지난번에 이어 화제를 끌 수 있을지 네, 지난번 제품은 바로 저겁니다. 저 제품이 좀 숏바디로 제작한 디파트 캠핑카였죠. 네, 이렇게 초가성비였고 요건 15인승의 버스를 개조해서 5인승차 5인 취침이 가능한 마스터 모터홈입니다. 네, 디파트 캠핑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개월 만에.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엄청 화제였죠? 예, 덕분에 아주 바쁘게 8개월 지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영상 이후로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촬영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좀 올라왔었는데, 네. 가성비 캠핑카로 워낙에 네네. 한 팩을 놓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야, 근데 이제 차량이 네.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 반도체 문제 때문인지 지금 수급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또 예약해서 대기하는 고객님도 계신데 4월 달에 이제 입고 되기로 한 차들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15인승 버스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마스터 캠핑카인데 네, 디파트. 네. 자, 20대 정도의 한정이라는 게 참 아쉽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추후에 네. 좀 자동차 경기 풀리면서 네, 네. 뭐 차량을 또 수급할 수 있으면 그때는 더 제작 가능한 거죠? 뭐, 예,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네. 20대 정도만 네, 맞습니다.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저희가 하나씩 좀 출근한 사항들을 네. 보면서 설명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바디 차량은 15인승 버스. 여기 저희들이 저번에 영상 촬영한 거 이후로 모기장이 좀 반영이 됐어요. 아, 모기장? 네. 샤시로 돼서 고정식으로 돼서 모기장이 반영이 돼서 모기장과 옆에 있는 이 판까지 돼서 예, 새로 좀 바뀐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풀옵션이죠? 예, 요건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에서 네. 추가 옵션 내는 사항이 몇 개예요? 추가 옵션이 지금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어닝하고 루프랙. 어닝이랑? 네. 아, 어닝이 옵션 사항이에요? 예, 어닝하고 루프랙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닝, 루프랙 옵션. 네, 네. 사다리는 예, 루프랙 선택하시면 예, 같이 예, 따라가는 옵션이고요. 사다리도 예, 옵션으로 요거, 이게 옵션. 네, 맞습니다. 또 나머지 어떤 게 있나요, 옵션? 겉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고요. 네, 실내에서 이 모기장은 저 나중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옵션으로. 아, 모기장도 일단 예, 옵션으로.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네네.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길이도 네, 있고. 맞습니다. 예. 자, 실내에서 보면 일단 전기부터 여쭤볼게요. 네. 전기는 기본 얼마나 작동됩니까? 기본이 인산철 300A가 들어가 있고요. 300A. 네네. 그리고 인버터가 3kg. 3kg. 네. 네. 청수는 120L, 네. 그리고 오수는 100L. 이렇게. 120, 100. 네. 네.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은 네.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광은 옵션. 네네. 아, 와트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벤으로 했을 때는 이제 200W 뿐이 네. 안 됐는데, 15인승 좀 길어졌기 때문에, 네. 예, 예, 뭐, 최대 한 500까지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500까지도? 네네. 네. 근데 태양광은 일단 옵션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주행 충전기를 레드아크 50A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차라리 태양광보다 레드아크 주행 충전기를 하나 더 아. 추가해서 이제 시간당 100A를 충전할 수 있는 아. 시스템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태양광보다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아, 네. 네. 태양광을 과감하게 옵션으로 뺀 이유는? 네네. 아. 일단 비용 대비 네. 효율이 좋지 못해요. 아. 주행 충전기보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태양광 사실은 보통에서는 네. 사실 방전금 방지용 맞을 것 같습니다. 크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추가 옵션은 뭐 개인적으로 뭐 배터리를 더 증설한다거나 네, 뭐 그런 정도이고요. 네. 나머지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본 가격이 6,880만 원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네네. 6,88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비교해 보시면 네. 15인승과 13인승 네. 크기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죠. 몇 미터 차이 나죠? 이게 한 65cm 납니다. 65cm. 네네. 네. 65cm. 이 정도가 더 길어지는 건데 바퀴 네. 하나 반 정도가 더 길어지는 거죠? 지금 한 요 정도라고 아, 보시면 돼요. 예, 요 정도가 네. 길어졌는데 실제로 안에서 보시면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넓어진 예, 그런 효과가 납니다. 캠핑카에서 10cm는 엄청나죠. 거의 집에서 1m.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사이즈라 네. 보시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스펙 여쭤봤고 가격 6,880만 원에 네. 네. 판매가 된다는 거 네네. 거의 20대 한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네네. 말씀드리고 자세히 그럼 한 스펙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출구 쪽에 보시면 저는 이거 사출한 건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소재가 뭐고 이게 정말 깔끔하게 뺐는데 뭐죠 이게? 이거는 인테리어 보드의 한 종류인데요. 네. 일단 가공성이 우수하고요. 네. 그리고 건축의 내장재,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내장재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네. 일단 친환경 자재여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다 그러면 네. 어떻게 가공하시는 거예요? 다 네. 네, CNC로 뭐 다. 아, CNC로 가공하는 거예요? 네네.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네. 네. 다 이렇게 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통을 이렇게, 요런 거를 제작을 넣는 경우는 네.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 네.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예, 예. 저희들은 좀 심플한 이미지에 네. 제일 뭐 최상의 재료가 어떤 것일까 계속 네. 연구하고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 블라드 올려가 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예, 수납은 아니고요. 아~ 이제 여름에 이제 모기장을 쳤을 때 네. 요게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식물을 꺼내거나 뭐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닫이로 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일단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네. 마감 상태를 좀 정신을 보는 편인데 보시면 네네. 정말 깔끔하게 네네. 되어 있고 이건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예예. 예. 이제 안쪽에서 조리할 때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아, 안쪽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여기를 뭐 이렇게 네. 내리시면 블라인드라서 이제 밖에 네. 안 보이잖아요. 네네. 요거를 모기장만 또 될 수 있지 않나요? 모기장으로 사실 설치해도 되긴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옆에 모기장이 크게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음식을 네, 예, 예. 밖으로 네. 내구할 때 네. 그때만 쓸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모기장보다는 보기에 네. 이제 깔끔하고 이뻐 보이니까 네, 뭔가 어떤 네. 공간인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긴 해요. 봤을 때. 예, 자, 여기는 예. 지금 뭔가요? 여기는 이제 간이 테이블이에요. 아. 이제 밖에서 간단하게 뭐 블루투스 스피커 네. 같은 거 올려놓고 뭐 커피를 올려놓고 핸드폰을 올려놓는 이런 공간으로 예, 이거가 사실 타 업체들은 좀 크고 뭐 화대하게 맞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을 닫을 때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접어야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짐들을 또 다 빼야 되고 간단하게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제작했어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아크릴하고 겉에는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복합적 예, 복합해서 깔끔해요. 네, 여기 자석으로 이제 장착될 수 있게. 네. 사이드 스텝은 따로 장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버스에 전동. 나오는 거. 예, 네. 전동인데 기본인데 위치를 이쪽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아, 위치가 바꿨구나. 예, 지금 예, 위치가 지금 잘못돼 있죠. 아, 네. 순정 위치인데 이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아, 그렇죠. 요 사이드 스텝은 이제 버스 순정 그대로 나오는 네네, 건데, 네네. 요거를 이제 옆으로 원래 승차 위치로 네, 바꿔줘야겠죠. 네. 이 차량의 사실은 이제 바디 차량의 유일한 단점은 수동기어라는 거. 예,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인데 네. 운전석 쪽은 뭐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다 정형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도 수동 마스터 운전하지만 네. 익숙해지면 좀 편하거든요. 뭐 일주일 정도면 네. 뭐 다들 익숙해지고요. 아, 네. 저도 뭐 이제는 수동이 괜찮습니다. 네, 네 편해요. 네. 그리고 위에 루프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자, 요 루프렉 위로 지금 데크는 없죠? 이 아래. 데크 대신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 차는 이제 샘플 차이기도 하고요. 아, 네. 네, 네. 아, 그럼 만약에 이제 태양광 네. 옵션이라고 했는데. 네, 네. 요 데크 위에다가
태양광을 넣게 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텐데요? 한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여기 데크 설치할 수는 없어요? 데크도 설치 가능하죠. 아무 데크로? 네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그 데크는 추가 별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루프렉을 하시게 되면 데크를 저희가 30만 원의 목재 데크를, 예, 방부목 데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네, 이제 그런 거 실비로 하면. 그러면 원활력 유닛선. 네. 배터리는 기본 300A라고 했습니다. 네. 증설은 최고 얼마까지 가능하죠? 1000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1000A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총수 짓고요, 여기에? 네. 총수 아까 120이라고 했죠? 네. 루프렉 빼면은 그냥 스텔스네요. 맞습니다. 네. 네. 따로 뭐, 캠핑카다 뭐 그런 느낌은, 네, 많이 없습니다. 네네. 요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뒤에 후면 이제 폴딩도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거는 뭐, 네, 마스터 차량의 기본. 자, 이게 15인승이 되면서, 네,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여기 라이트가, 예, 안 들어오나 봐요? 예, 예. 아, 이게 불이 없는데, 이거 불화 다 넣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시텀 기본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베바스토 5.5kg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예, 사방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뭐 기본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난방을 따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네, 사이드 이렇게, 네, 도어로 되어있는데, 네, 제가 아까 여기를 좀 보면서 좀 약간, 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이 도어 쪽, 롤러마스터,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단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뒤에 훔이, 네, 이 폴딩 도어예요. 닫아보시죠. 닫아보시면 요 품과, 예, 요 틈 사이로, 겨울에 칼바람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여기 안에, 그, 네, 그 겨울이나 여름에 쓸 수 있는, 예, 그 모기장을 하나. 모기장 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안 역할도 해주고. 방안해주는, 네, 예, 그런 여름에는 모기장도 되는 커버 같은 게 있죠. 네네. 네, 그런 게 장착이 되는데 한번 열어봐 주시죠. 보시면. 네. 여기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네, 커버도, 맞아요, 주시는 건가요, 그럼? 예, 이것도 같이, 네,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예, 똑같아요. 규정이나 신형이나. 네네. 다시 열어봐주세요. 이쪽도 열어주시면. 여기에 디파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후면, 네, 방안 커버, 그리고 열매는 모기장.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너무, 네,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도, 네, 다 같이 드릴게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마스터 차량의 그 필수인, 네, 것 같아요. 겨울에, 네, 제가 그거 쓰면서 겨울에, 네, 안 추웠어요. 아, 그게, 네, 지금 여기 샘플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지금 약간의 변형이 좀 있었어요. 아. 기존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모기장 이제 커버를 열면, 여기, 여기, 어닝처럼 걸 수 있게 해서, 그렇게 그늘도 좀 되게 좀. 네. 후미 쪽에서 들어오는, 네, 냉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거 아까 봤던 그런, 네네, 소재인데, 보통, 네, 여기도 단열을 하고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 안 단열재 들어가 있겠죠? 꽉 차져 있죠. 꽉 차져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보통은 패브릭 소재로 많이 마감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는 아예 아까 그, 정확한 소재의 명이 뭐예요? 여기 인테리어 보드의 종이. 아, 인테리어 보드인데? 네. 아, 이것도 CNC 가공을 해서. 네네. 틈 없이 딱 맞게. 네. 네. 보통 이제 여기 뭐 사발이라고 해서 천으로 감싸서, 맞아요, 판을, 네, 대고 하는데 저희 감성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순정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네, 물론 피스 작업 자체가 이게, 네, 뭐 하나의 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여기만 좀 안 보이게 마감한다던가, 네, 하나만 좀 포인트를, 네, 이렇게, 네, 막아준다면 훨씬 더,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으려고도 해봤는데, 네,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도, 네, 예, 좀 막는 것보다, 네,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스피커인가요? 네, 기존 스피커를. 기존 순정에 있는 스피커죠. 네네. 네. 또 이렇게. 순정에는 이제 내부에 있던 스피커를, 예, 여기에다가 옮겨서. 아, 옮긴 거예요? 뒤쪽으로? 네네. 네. 아, 빅파트라고 이렇게. 네. 스마트 아이딩. 네. 네. 이렇게 다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렇게 뒷문짝 갖고서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예. 이렇게, 네, 특징이 있는,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막아버리면 브라이드를 해버리시죠. 이렇게 또 딱, 깔끔하게 막아지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저는 살짝 먼저 봤습니다. 무기장 들어가죠. 자, 바닥 요트 바닥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어쿠스트로가 됩니다. 네.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단처럼 돼 있네요. 네, 계단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올 네. 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성인도 충분히 네.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기존 순전 네. 공조를 살렸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배터리가 네. 이제 뭐 충분치 않을 때 여름에 너무 덥다 하실 때는 시동 켜고 에어컨을 이제 틀어 놓으시면 네. 여기서 이제 냉기가 나오니까 굳이 이제 천정형 에어컨을 쓰지 않아도 네. 냉방이 가능하다. 네, 예, 그 장점이죠. 수납공간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틈이 보이는 곳은 다 수납을 만들었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보드로 네네. 다 부분을 다 마감을 되게 깔끔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예,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예, 워크스루 이제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이제 부엌 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조리할 때 뭐 예. 버너를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인덕션을 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여기서 네. 제가 딱 그런 느낌이야.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네네. 목재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차는. 아, 지금 이 분위기가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예, 저희들이 뭐 네. 목 대부분 가구가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구라고 표현하는데 예. 가구 느낌이 아니고 그냥 예, 어떤 금속 느낌이 좀 강하면서 예, 이제. 기존의 캠핑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일부러 감성이. 예, 그렇게 추구해서 좀 만들긴 했습니다. 네. 위에만 이제 지금 루바식으로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그 위마저도 약간 네. 좀 어두운 색이라. 네.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네. 나무가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면 6천만 원대의 캠핑카 모터홈이라고 하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금속이고 알루미늄이고. 네.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목재인데 이쪽은. 합판이죠. 네. 수납 공간 만들어 놓고 밑에도 수납이죠. 밑에 수납이 전부 다 있네. 네. 아, 이렇게. 아, 또 수납을 또 이쪽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전 쪽인데, 자, 그걸 좀 이렇게 하고요. 자, 도메틱. 네. 청소 120m입니다. 네. 그래서 아, 여기 아까 밖에서 봤던 네. 여기서 열면 다시 열어주시. 그래서 열고 음식을 밖으로 낼 수 있고 네, 여기도 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네. 다 가게를 해놨네요. 네네. 네. 청수 게이지. 네, 청수 게이지. 이거는 히터, 무시동 히터를 조절하는 기존의 거. 순정 버튼으로 옮겨놓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어디 있나요? 에어컨은 지금 여기. 아, 여기 순정 에어컨. 네, 네, 순정 에어컨. 아, 순정 에어컨의 버튼이 이거예요? 네네. 아,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20V 사용하실 수 있게. 아, 그러면 네. 대표님, 요거 지금 네. 무시동 히터 이 그 스위치랑 네. 요거 여기 아까 에어컨 스위치를 순정에 네. 있는 거를 이로 옮겨 놓은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원래 이게 앞좌석에 있죠? 네, 지금 저기 쪽에. 보시면 저 구멍 두 개가 아, 지금 빠져 있는 거. 예, 거기는 아. 마감을 하긴 할 건데요. 네. 원래 위치는 저기요. 저기 있는데 저기 네. 있는 거를 지금 이로 옮겨 놓은 겁니다. 예, 저기에 있으면 이제 컨트롤하기 너무 불편할 네. 것 같아서 그렇죠. 뒤쪽으로 옮겼어요. 냉장고는 작은 게 들어가 있는 도메틱. 네, 맞습니다. 80m짜리가 네. 들어가 있죠. 네. 르노마스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냉장고. 네,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뭐. 네. 생각보다 네. 속이 깊어서. 네. 그리고 냉동실도 있어요, 여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게 쓰고 있는. 작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러그가 깔려 있는데 네. 바닥 난방은 안 되나요? 바닥 난방은 네, 안 됩니다. 녹차는 바닥 난방 안 되고. 예, 예. 히터 난방. 네, 히터하고 네. 이제 에어컨이 겨울에는 이제 히터 기능도 같이 해주고 있어서 난방은 크게 두 가지죠. 에어컨에서 이제 히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 네. 네. 이게 지금 도메틱 루프형 에어컨인데. 네네. 난방 된다고요? 네, 냉 난방이 다 되는. 아, 냉 난방기네요. 네네. 이거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배터리 600A 장착하시면. 뭐한 6시간 정도 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행 충전기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시동 걸어놓고 좀 배터리 충전하시고 네. 계속 반복하시면 되죠. 그건 좀 이론상 좀 그런 것 같고 실제 쓰시면 아마 에어컨 네. 같은 경우는 네. 네. 아마 루프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 열기가 사실은 좀 루프형이 네. 조금 안 좋은 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 네네. 캠핑장 갔을 때 쓰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나. 예, 물론 잠깐 쓰기는 뭐. 그렇죠.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돌려놓으시면 네. 효과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네. 난방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네요. 네, 난방도 돼요. 간절기 때는 사실 이걸로 하면 쾌적하죠. 네. 무시동 히터가 좀 건조하긴 하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네. 마스터 차량들의 아마 모터홈의 화장실은 대부분 위치가 이쪽입니다.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여기가 가장 딱 살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개방감이 이쪽에다 설치하는 게 네.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바로 네. 여기 고등식당기 네. 있고 샤워실 네. 네. 쓸 수 있고 창문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모기장이 되어 있고 거기서 순정창이 열리죠? 예. 이렇게 되면 순정창이 열리죠. 아, 그러면 블리봉에서 밖을 내다보시면 돼요. 예, 환기도 오, 좀 되고요. 그렇죠. 예, 예. 환기하면서 네. 그 대신 여기 환기 쪽이 따로 없네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네. 공간을 좀 비워놓은 이유가 아 여기 예, 맥스팬으로 강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아. 비워놓은 거예요. 예. 맥스팬 돌리면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이렇게 예, 잘 되더라고요 환기. 그리고 여기 볼일 보면 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네. 사람은 저 사람이 여기 앉아있구나 같이 변기에 앉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에 그 여기서 슬라이딩 돼서 나온 네.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예, 그게 기본이에요. 포타포티가 이제 슬라이딩으로 돼서 나오는 게 기본이고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기본 고정형도 가능하다는. 아, 네. 포터포트도 가능하고. 네. 그럼 고정으로 했을 때 가격이 좀 올라가죠? 네, 그건 옵션이긴 한데요. 네. 예, 그건 선택이니까. 그래도 네. 고정식을 저희도 선호합니다. 예. 사용하기는 좀 편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도. 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베바스토 배기관을 밑에도. 아, 히터. 해서, 네. 예, 히터 저건 배기관. 순정과 살린 것 같아요. 예, 순정 히터 관을 네. 이쪽으로 다시 하나 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겨울에도 네. 화장실 쓸 때 춥지 않게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온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수는 네. 조수석 의자 밑에 15리터 전기 온수기가. 아, 여기에 전기 온수기가 달려있습니다.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15리터? 네네. 15리터면 간단하게 샤워하면 성인 두 분이 네. 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15리터. 예, 그리고 뭐 따뜻한 물 다 쓰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다시 또 따뜻한 물이 또 되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되나요? 한 1.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15분 정도만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그 이후로는 전기를 소모하지 않죠. 아, 순간적으로.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D5, D2 해갖고 이제 보통 네. 이제 구시통 히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네. 온수까지 쓰는데 열병기를 통해서 네네네. 전기 온수기라는지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사용했던 건데 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요거 있거든요. 먼저 요거부터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지금 의자가 네. 히터가 살아 있어요. 이게 좀 네. 일단 15인승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3인승이 되고요. 네. 여기에 자석을 하나 더 설치해서 네. 4인승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써. 야, 이거는 원래 순정 시트 아니죠? 이거는 현대 스타리아 순정 시트예요. 스타리아 걸 갖고 오신 거예요? 네네. 구입해서. 예예. 그러면 주행 중 몇 명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주행 중 4인이 좀 탑승이 가능하고요. 네. 똑같이 옆에다 또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최고 5인승까지 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 네. 5인승차 우주침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맞아요. 앞에 네. 3명 승차하시고요. 운전석 네. 쪽에 네. 여기 한 명 더, 네. 여기 한 명 더. 네. 그리고 최대 5인. 네, 안전벨트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건 스타리아 순정 시트 같다가 네. 없기 때문에 5인이 승차할 수 있는? 뭐 낮은 것 같아도 적당한 위치에요. 한번 물 한번 달아봐 주시겠어요? 그러네. 네. 그냥 일반 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전을 바라보면서 느낌이긴 한데 승차 시도하는 거 좋은 거죠. 네. 아, 좀 딱 사이즈가 맞네. 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감쪽 같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전에 여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요. 이게 좀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좀 편하시라고 예, 좀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로 준비했습니다. 높이 조절도 되고요. 네. 이거 15인승에서 아무래도 좀 넓어지다 보니까 수납장을 좀 큰 걸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아, 여기다가요? 예. 저희는 이불장이라고 하는데, 아~ 예. 실내 이런 큰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냥 취침하시고, 이불 계실 필요도 없이 그냥 집어넣고 예, 집어넣으면 됐죠. 예. 여기는 이제 평상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상시 2인 침대가 되고 있죠. 상시 2인 침대로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가 15인승은 이쪽으로 네. 공간이 남기 때문에 왔고요. 네. 수납 공간은
공간을. 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네. 다 이제 보통으로 들어가는데 여섯 개 좌우로 세 개씩 여섯 개가 설치가 되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창문을 보통은 이제 덧쓰기 때문에 단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 창문 자체를 다 단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께가 상당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포인트로 이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는 것들은 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게 예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열도 되게 신경 쓰신 것 같고. 네네. 이제 겨울에 이제 이 창문도 또 내리면 한번 내려보시면 이게 의외로 단열 효과가 있어요. 네, 이거 입고 왔고 차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겨울에. 그렇습니다. 네, 올리면 다 올 것까지 올리면. 바로 창문으로. 네. 이 창문 열 수 있는 창문은 아니죠? 예, 순정창이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네. 네. 그거 조금 아쉬워요. 네. 예, 아쉽긴 한데 지금 이거는 13인승과 다르게 이쪽도 창문이 열리는 창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양쪽에서 화장실 열리고 해서 팬으로 강제로 이제 환기를 해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뭔가 공간 살린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가로치침이나 세로치침하실 때 이제 이렇게 발을 넣을 수 있어요. 아. 예. 발을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누우셔도 뭐 충분히 취침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 테이블까지 내리면은 네. 5인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데요. 네,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갈비살 이용해서 네, 갈비살 이용해서 스트레스 하듯이 네. 아, 올라가 보세요. 이거 운동장인데? 네. 야. 이런 공간이 나오죠. 일단은 성인 기준으로 쾌적한 건 한 4인이고요. 네. 그 가족으로 해서 어린이까지 하면 5인까지는 충분히. 네, 여기는 진짜 뭐 뭘 해도 될 수 있는데 굉장한 넓이가 나오네요. 네, 장점이죠. 15인승이. 아마 여기를 진짜 평상으로 만들어 놓고. 안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들 다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변환해 놓으면 건드리지 않. 왜냐하면 이걸 또 다시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도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온수 매트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전기 매트 같은 거 깔아놓으면 예, 전기요 같은 거 여기 시거적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느낌의 넓이입니다. 네.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스마트 이 TV가 네. 스마트 TV기도 하고요. 28인치 네. LG 제품이고요. 반절이죠. 예, 일단 TV를 안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반절을 피면 뭐 밖에서도 이제 캠핑 중에 보실 수 있고요. 뭐 이게 걸리적거린다. 걸리적거리면 넘길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화장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럴 일도 뭐. 아니 근데. 예. 아, 저는 아쉬웠고. 아, 그러세요? 예, 화장실도 가능합니다. 야, 이거 정말, 가만있어. 근데 혼자서 볼일 보실 때만. 야, 넷플릭스 틀어놓고. 네네. 보면서 용변을, 여기 옵니다, 이렇게. 네네네. 용변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차량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컨트롤 패널. 네. 보시면. 이 차는 600A 들어가 있네요. 네. 300A 기본입니다. 네. 알루미늄으로. 딱 빼놨습니다. 맥스팬, 리모컨, 에어컨, 냉난방기 네. 리모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여주시죠, 디파트. 인산철 배터리 300A가 기본이고요. 한전 충전기 40A. APU 절세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가 50A 레드아크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수통 120L, 오수통 100L, 전자레인지, 쿠첸 검정색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타포티. 이동식 여기 변기가 설치될 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메틱 루프 에어컨 IBIS4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메틱 냉장고 80L 네. 그리고 도메틱 수전, 도메틱 싱크볼 세트 AC 온수기 15L 무시동 히터 5.5kg 베바스토 맥스팬 LG 스마트 TV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으로 해서 네. 제작이 됐고 6,880만 원 세금포함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주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31-511-4918 5인승차 5인승차는 요 뒤에가 옵션으로 요 작업을 해야지만 그렇죠. 5인승차가 되는 겁니다. 네, 기본은 앞열 3인이 기본이고요. 3인승차에 5인 추침은 가능한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이 차량은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디파트 15 인승 버전이라고. 디파트 15 인승 버전? 네. 아, 20대 한정이라는 게. 네. 딱 20대예요, 아니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한 20대가 있고요. 더 수급이 가능하면 한 몇 대 정도는 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작 시작을 하면은 네.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사실 공백이 좀 있어요. 원래 지금 4월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차들이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두 달 정도는 공백이 좀 있어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 15인승은 그 안에 지금 주문하시면 두 달 안에는 출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달 안에 출고 가능하다. 네네. 지금 차량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15인승은 다 있습니다. 20대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하시면 네. 바로 차량은 바로 이제 네, 두 달 안에 출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네네. 저 뒤에 있는 게 저희가 처음 찍었던 네, 디파트 밴 버전입니다. 디파트 밴. 저도 바꾼 게 좀 있다면서요? 잠깐 볼까요? 네. 대표님, 요거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출고됐어요? 지금 처음에 런칭한 이후로 지금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총 한 120대 정도 계약이 됐고요. 네.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출고가 됐습니다. 아, 네. 아주 절반이 나가야 되는 상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예, 요게 이제 인승 추가가 가능하게, 4인승이 가능하게 이렇게 의자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모기장 설치 버전.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이렇게. 와, 네. 근데 확실히 네. 15인승보다 네. 요 촛바지가 보니까 야, 공간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좀 작아졌죠. 예. 15인승은 측벽도 이제 두 개의 예. 창으로 나눠져 예. 있었는데 이건 창도 하나고요. 아. 가격 차이가 근데 뭐 그리 크지 않다는 거. 네, 지금 르노 15인승을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정상적인 차값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이 얼마 좀 올랐죠? 이게 5,800만 원. 원래 그죠? 네. 네. 그간에 르노에서 그 베이스 차량 가격도 한 두 차례 인상이 됐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자재 상승 폭이 그렇죠. 너무 커서 예예 저희들도 뭐 도저히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올린 거 해서 5,800입니다. 그래도 가성비로는 아직 따로 예, 그럼요. 없잖아. 아직까지는 이제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5천만 원대 차량이고 네. 요 15인승은 약간 이게 6천만 원대. 네. 네. 여기 전시장입니다. 네, 전시장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화주셔 보신 상담실인가 봐요, 이렇게? 예, 상담실 이제 세 군데로. 원래는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그죠? 예,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예, 전시장이 없어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네. 손님들 분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날 추운데 와가지고 고생하셔서 예, 급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성금을 받거나, 뭐 이렇게 중도금을 받거나 하지 않고 계약금만 일부 30% 받고 차량 출고 전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